그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짧은 기절이니까 한 소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이 누이시며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근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급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품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 애쓰셨어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더운데 우리 한차례 고비를 잘 극복했습니다. 9월 말에서 15초에 인면서 뭐라고 그러죠? 또한 차례 무더위가 옵니다. 우리가 이미 약을 먹고 예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무더위가 올지라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많았어요. 뭐 어릴 때는 꿈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꿈과학자가 제가 소설가가 된 꿈이었어요. 그래서 소설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들은 지식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책 많이 읽으면 글을 쓰든지 문학가가 되든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로 문학서적 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중세기 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세기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애독했던 책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헐봉여사 있죠. 중국에서 살았던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 삼아서 헐벅이 대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밍웨이 작품 있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있고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혹시 이러한 작품들 가운데 몇 권을 읽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문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책들을 전혀 안 읽다 하더라도 사는 게 지장 없어요. 문학 전공은 아니라면요. 이 책 멀리 하셔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문학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 정서가 하나이 되고 문학 세계에서 일거리 마련하면 함께 참여해가지고 주제거리는 되겠죠. 함께 동참해서 얘기거리는 만들어갔었지만 유명한 문학 작품을 안 읽었다 해서 우리 인생이 추락하거나 잘못되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성경 속에 몸을 담고 살아왔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다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무심한다면요. 우리 인생과 삶의 경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한다면요. 이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뒤집혀집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니니까 영혼과 정신이 중요한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뒤집혀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성경인데 이걸 우리가 안 읽으면요 우리 영혼이 건강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날 신앙이 갑자기 저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멀리입니다.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적이라든지 시사거리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안 읽어도 좋아요.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영혼이 늘상 신체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있다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라면요 영혼의 정서가 함양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체로 시가 구성이 됐습니까? 길에서부터 시인들이 이 시편을 편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영혼의 정서가 함양이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편을 놓을 때 시편을 보면요 살아갈 방법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참 시편은요 다른 성경 기도도 물론 영혼의 양식거리가 됩니다만은 가장 우리의 영혼과 정신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책 중에 제일 좋은 시편이라 사례가 됩니다. 시편 가운데서도요 23편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시 중의 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시편 23편은 알아요. 시편 23편은 주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다 말이죠. 화가들이 이 시편 23편은 주절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찬송가라든지 성가곡을 저술하는 사람들이 이 23편을 가지고 여러 장르의 찬양과 성가곡을 작곡해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시 중의 시가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저술한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은요 일평생을 통해서 만 번 이상 애송했다고 했어요. 만 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숫자가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만 번을 읽을 수 있는가? 읽을 수 있더라고요. 시편이 6절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6번씩만 하루에 20번씩만 시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500일만 하면요 만 번을 충분히 애송하고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을 들어가서요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그런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룩했어요. 나라가 번영이 됐고 안정을 구가하던 그 시절에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삼회상을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삼회상에 보면요 다윗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다윗의 일생과 왕이 돼서 살아갔던 그의 여정을 삼회상은 밝히고 있어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파란만장한 과거로부터 시편 23편 이 시를 저술할 때까지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족하셨던 은혜 가운데 보살펴던 부족함이 없는 생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을 부족함이 없는 생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유명한 잔이 넘치는 생이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은 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을 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을 통한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이 시간 이후부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제목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넘치기를 바라고 산호세 동산교회가 이 성경 말씀의 고백과 질문처럼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풍요로움으로 넘치는 인생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풍요함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1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와가 인생의 목자가 될 때만이 인생의 장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자가 아니라면요 내 인생은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조금 잘 살 수 있고 조금 재물이 많을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요
차로 넘치는 부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우리는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목동 시절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대에 자기의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고 인생 만년에 도달할 때까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돼서 자신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움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이에요. 한국 초대교회라면 이제 우리나라가 1885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화시켜서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델로 선교사 20대 중반에 두 명의 선교사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목사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귀했고 또 하나 귀했던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때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이제 선교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요, 주일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를 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책임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 성경을 읽을 정도, 별로 수준이 없어요. 성경도 없을 뿐더러 성경을 읽을 정도의 성도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라고 말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조사로 임명해서요, 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저 한국 교인들 가운데 열성은 있지만 성경 지식이 별로 없고 한글도 깨달지 못했지만 할 수 없이 한 사람을 조사로 삼아서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에 한 상권 예배당에서 그 교회 조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 당시 성경을 봉독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봉독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단 말이죠. 상권에서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층기만 호롱불 밑에서 등장불 밑에서 또 이 조사가 눈이 나쁘니까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성경을 읽어내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에 한국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조차도 한글 성경 말합니다. ESV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글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떨어졌어요. 주어, 목적어, 조사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띄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예전에 성경이 처음에 저술될 때는요 그런 게 없어서 한국 성경이에요. 띄어쓰기가 전무하단 말이죠. 그리고 조사도요, 한글 성경이, 한글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로 임명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시편 23편의 1절을 어쩔 수 없이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지한 등장들 밑에서 한글 실력적 제대로 없는 분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 가만히 비장한 마음이 생겨.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성경 기절을 읽은 다음에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이 양반이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무슨 설교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읽었던 성경 기절을 반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면서 큰소리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큰소리로 외쳤어요. 이때 교우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교우들이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두 손을 들고 함께 외치기 시작하는데 내두 내두요. 그게 설교였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의 믿음 속에서도 절대 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차리신다 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한국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물붓듯 축복을 베풀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실 정도로 기독교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양떼를 위해서요 양떼를 오히려 상의하고 양떼를 죽이는 강도와 이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할 만큼 싹을 맞는 싹은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한마디로 변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를 어디로 내립니까?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개정 개역 성경을 보니까 푸른 풀밭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이 더 유스트가 돼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데리고 가는 목적지가 푸른 풀밭이란 말이죠. 왜 푸른 풀밭으로 내려갑니까? 물을 멈추려고. 선한 목자가 범상 줄령을 걷습니다. 넘고 넘습니다.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푸른 풀밭이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물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선한 목자는 압니다. 손에 가시가 박혀서 울고 있는지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울고 있는지 선한 목자는 소상히 압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떼의 모든 형편과 저주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떼가 왜 울고 있는지 양떼가 왜 웃고 있는지 양떼가 지금 삶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선한 목자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르는 것 있습니까? 사노세 동상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것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노세 동상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꿀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바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보다는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모를 때가 있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 지식의 한계이고 제 능력의 한계예요. 남편이 아내를 모를 때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주님은 양떼를 알아요. 양떼의 이름을 압니다. 양떼의 눈물을 알고 슬픔과 공감을 선한 목자는 아십니다. 그래서 양떼가요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떼는 주님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떼의 모든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입고 있는 의복을 잠깐 내가 입게 해주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목자에게 요청을 해서 목자가 이 사람에게 자기 의복과 지팡이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깜짝같이 이제 거지 가짜 주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떼를 불렀어요. 양떼를 부르니까요. 이 목자의 허락을 받아서 목자의 흉내를 내서 양떼를 불렀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양떼들이요. 따라오기는군요.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양떼들이. 모습은 목자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의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양떼들을 불렀는데 양떼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양떼가 왜 나를 안 따라올까요? 이때 목자가 대답하기를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병든 양이라야만 당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은 정상적인 양은요 목자가 아닌 사람은 안 따라가요. 목자는 양떼를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요 여호와를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죠. 첫째로 여호와께서 목자로 오실 때
그분께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대했어요.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은 어떤 풀? 부드럽고 연한 풀이 있어서 양떼들이 먹기에 좋은 풀을 말합니다. 그 봄철에 파란 잔디깡인데 소가 있고 양떼가 있어서 목가적인 풍경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여기 680이라든지 280 도로를 가다 보면요. 우리는 천혜의 자원 속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란 말이죠. 푸른 풀밭. 거기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풀이 먹기 좋은 연하고 부드러운 풀입니다. 그리고요. 쉴만한 물가는요.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 물을 말합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 물로 양들이 마시고 양들이 마시고 쉬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는 최상의 양식과 생수의 공급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냈어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다 쓰다 남고 모자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이 바라지 않고 남이 원하지 않은 그런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남보다 우리가 비교해서 모자랄 수 있고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한순간 배고프면 사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까지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누려왔어요. 둘째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목자가 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는 귀한 주제를 생각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이 상처받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양떼로부터 양떼는 목자의 그 시선에서 멀리 벗어나길 바라고 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고 지치고 공부하기 시작입니다. 그때 목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말을 계속해서 안 들었으니까 네 하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목자는 그냥 있지 않고 즉과 개입하셔서 상처를 고치시고 생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와 같아요. 우리 양떼들은요.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방황할 때가 있어요. 지치고 고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우리는 내까지 드십니까? 지속해서 말 안 들었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주시더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개케 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말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채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주시는 상처를 회복받고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진작 망해도 진작 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낙담해서 아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교회를 안 나와야겠다. 누구를 보고 싶고 누구를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적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우리 주님께서 무관심으로 우리를 그냥 방임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세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위험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는요. 두 개의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요. 목자도 피곤하죠. 목자라고 안 피곤합니까? 목자가 피곤할 때 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목자들이 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손잡이가 달린 낭비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저리로 가자 방향을 제시하면요.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르게 길을 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요.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 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퇴시키는 작대기나 곰봉을 말합니다. 예전에 한국 경찰서에 가본 순경, 순사들이 곰봉이라고 했잖아요. 곰봉을 갖고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도구들은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편합니까? 코로나가 없다면 조금 편하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없다고 해서 편합니까? 아니죠. 자연재해가 있어요. 무더위가 있습니다. 홍수의 피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없다면 사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없다면 세상 사람이 편합니까? 아니죠. 전쟁이 없더라도요. 지금이라든지 각종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해와 위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우리에게 도전하는 위험과 해 직면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셔서 이 자리, 이 순간, 이 모습을 서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않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과 공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곱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덟째 일어난다고 했어요.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엎어지더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저는 그 5절 말씀에 대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기름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을 안수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안수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존귀케 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잔치 연회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잔치가 참 많습니다. 잔치에 귀한 사람을 초청하면요. 그냥 초청 대상자에게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자체를 비하시키고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셔서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무시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무시를 당하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인생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원수들 앞에서도요 주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에 누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고 존귀케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공급해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신 회복해 하신 보호하신 그리고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분이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이 있어요. 선한 목자신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과 결의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선한 목자신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의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하루 24시간 주구장창 여호와의 성소에만 거하겠다는 결단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 몸이 그냥 교회다 안에만 있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요, 언제 어디서건 변함없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성전 탓까지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언제 어디서건 주님을 향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소의 거하래다. 성소의 살이라는 그런 결단이 됩니다. 인생자를 영치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매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는 목자가 되시는데 감사드리고 9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